K-POP, K-드라마, K-푸드 뭐 얘기만 들어도 가슴 두근두근하게 하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탄탄한 기술력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게 또 K-중소기업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생하면서 세계 정세가 위태로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중소기업들의 이 수출액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떤 기술력과 노하우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분분투 중인 중소기업을 만나보겠습니다. 거세게 부는 글로벌 경제 한파 속에서도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중소기업들. 지난해 수출액이 무려 1,174억 달러로 매년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생산 기준으로는 글로벌 1위고요. 매출 기준으로는 글로벌 2위입니다. 거래하는 거를 따지면 80개국 지금 넘는 것 같아요. 네, 1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도약의 신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무명의 수출 용사. 글로벌 시장 선두주자인 국가대표 중소기업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사무실. 모시모시, 오하요 고다이마스. 상가치 마마타 아룬데쇼네, 세미나. 오케이. I got it. Okay, no problem. 400바. 400. 전 세계 바이어와의 통화를 위해 새벽에도 자리를 지킵니다. 제가 다이렉트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외국어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하는 것이 좀 더 액티브하고 그다음에 고객의 니드를 좀 더 확실하게 빨리빨리 피드백이 되니까 그건 굉장히 바이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좋아하는 만큼 오다가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제가 하고 있죠. 바이어 관리를 직접 하는 것이 김선아 대표의 철칙인데요. 코스메시 커레이라고 해서 약용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뾰루지나 이제 그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같은 각질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K-뷰티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시대. 자체 개발한 해초 추출물과 한방 약초 화장품을 필두로 각종 미용기기까지 K-뷰티를 전 세계에 판매 중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새로운 화장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지구는 넓고 80억 인구의 피부는 전부 다르다. 나라마다 선보여야 하는 제품도 차이가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춥고 그다음에 거의 화장을 안 하세요. 캐나다 분들이. 그래서 스킨, 그다음에 에센스 이 정도만 바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기초 제품이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뭐 쿠웨이트 이쪽에 사우디 이쪽에 이제 어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 분들은 히잡을 쓰고 있어서 눈 쪽 케어, 아이 케어에 집중 케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나라마다 다르네요. 워낙 다 틀리죠. 예, 예. 그래서 피부는 어느 나라나 건성 피부도 있고 지성 피부도 있고 민감성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그 선호하는 제품들은 각 나라마다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사무실 한 켠에 이렇게 피부 관리실도 마련해 뒀는데요. 찾아오는 바이어에게 K-뷰티 전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이어들이 오셨을 때 체험을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바로 구매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논스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팅부터 시작해서 구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마케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각국을 직접 방문할 때는 이렇게 각 나라 언어로 된 템플릿과 사용법 영상을 필수 지참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내가 정말 그런 분들 보고 희열을 느끼고 그런 분들이 이제 고맙다고 이 제품을 써서 너무 좋아졌다, 촉촉하다, 아프지 않다, 이제 피부가 땡기지 않아요 라고 말했을 때 되게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바리바리 싸들고 전 세계에서 열리는 무역 박람회에 참가하는 게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요. 이때 도움을 받은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많은 그 수출 바우처라던가 그다음에 박람회, 저희가 프랑스 MCB 박람회도 그렇고 케이콘도 그렇고 저희한테 그 30%에서 많게는 40% 예, 해서 저희가 박람회를 나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박람회가 굉장히 비용적으로 중소기업에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는 거가 너무 감사하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세계 수출 시장에서 맹활약 중인 또 다른 기업을 찾았습니다. 자체 개발 기술로 생산한 제품을 전 세계 42개국에 수출 중인데요. 미국 기업과 업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야말로 수출 용사. 보통 스테인리스 튜브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튜브의 용도는 반도체나 제약관, 위생관, 뭐 자동차 부품 여러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테인리스 튜브가 주력 제품입니다. 반도체, 제약 공정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튜브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지느냐가 관건. 기술력을 인정받아 유럽, 호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 공정 관련해서 5가지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용접 같은 경우에는 튜브를 펌밍해서 성형하고 튜브 형태로 용접을 한 이후에 비드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특허 기술이 있고요. 그 이후 연속으로 제작되는 열 처리 공정에서 광희 소듬 열 처리를 통해서 열식성과 표면의 조도를 향상시키는 특허 기술이 있습니다. 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고압과 고열에 잔고장 없이 견디는 스테인리스 튜브를 생산하는 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라네요. 저희가 아즈메 BP 인증을 이제 받았는데요. 이 표준 규격이 갖고 있어야지만이 바이오 제약에 관련된 장비, 장치 모든 그 소재를 생산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고 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바이오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스테인리스 튜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시스템도 장착해 수출액도 점점 증가 추세입니다. 생산이 되면 모든 데이터가 집계가 되고 실시간으로 통제 관리가 컨트롤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이 전략을 갖고 그 판매라든지 그 고객한테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출시장 개척에 나선 중소기업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수출 바우처, 물류비 지원,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해외 수출 기업의 업체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그 조사를 저희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 그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수출도 새로운 업체를 많이 발굴하고 수출도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620억을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수출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올해 1200억 매출을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는 중소기업. 지금 이 순간에도 K중소기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입니다.